일정한 폭으로 자른 한지를 가지고 외우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한지를 살짝 물에 적셔 줍니다. 그리고 손으로 문질러 보았을 때 보풀이 더 많이 일어나는 쪽이 몸쪽으로 오도록 해서 모서리를 조금 뜯어 줍니다. 그리고 말아서 외우심을 만들어 줍니다.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계속 말아 줍니다. 끝부분은 조금 남겨줍니다. 자,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. 이쪽이 보풀이 많이 일어나네요. 끝을 조금 뜯어내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말았을 때 끝이 뾰족해지기 때문입니다. 자,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외심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. 아까와 마찬가지로 끝부분을 조금 남겨 두었습니다. 외우심의 끝부분을 남겨두는 이유는 외우심이 짧아졌을 경우에 이 부분으로 서로 연결해주기 위해서입니다. 네, 연결하면 깝죽같이 하나가 됩니다. 이렇게 외우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